안녕하세요. 곰진이 TV 곰진입니다. 지난주에 제주도를 다녀왔죠. 제주도 영상 두 편이 다 모두 올라갔는데 혹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셨다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녀오고 나서 뭐 많은 리플은 아니었지만 한두 개 리플 중에 그 제주도 백패킹 갈 때 배낭 어떻게 싸갔고 어떻게 보냈고 뭐 수화물 보낼 때 팁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는 리플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드려서 앞으로 제주 백패킹 캠핑을 가실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갖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백패킹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배낭에다가 모든 짐을 일단은 싸세요. 일단은 싸시고 그 배낭을 공항으로 가져가서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을 체크인을 할 때 화물칸으로 가는 수화물로 배낭을 보내면 되는데 그것을 위탁 수화물이라고 하고 기내에 직접 들고 타는 걸 기내 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했을 때 어떤 물건들은 기내 수화물로 가져가야 되고 어떤 물건들은 위탁 수화물로 보내야 되고 또 이 기내 수화물, 위탁 수화물 모두 다 가져갈 수 없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 뭐 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배낭을 싸시면서 그 안에 이제 위탁 수화물로 보낼 때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보조 배터리 그리고 이런 랜턴 뭐 헤드랜턴도 포함입니다. 헤드랜턴 요것들은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보조 배터리류, 특히 배터리류는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가 없고 기내에 들고 타야 하며 용량이 사실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일반 캠핑을 다니시면서 보조 배터리를 아무리 많이 가져가셔도 그 제한선을 넘어가진 않습니다. 저도 이번 제주 백패킹 갈 때 2만짜리 배터리 2개, 만짜리 하나여서 총 3만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한상에 걸리지 않았고요. 보조 배터리는 기내 수화물로 들고 타셔야 돼요. 그 다음 랜턴류는 사실은 원래 예전에는 위탁 수화물로 보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근래에 이 랜턴류들의 배터리 용량이 커진 것도 커진 거지만 커지면서 이 랜턴에서 외부 출력 기능, 그러니까 이 랜턴을 통해서 핸드폰을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생겨나면서 이 제품 역시 보조 배터리로 분류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랜턴류, 뭐 헤드랜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헤드랜턴도 보면 외부 출력이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가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하면 어지간하면 위탁 수화물, 그러니까 배낭에 싸서 위탁 수화물로 보내지 마시고 기내 수화물로 전부 다 들고 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뭐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뭐 칼이나 뾰족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내 수화물로는 가지고 탈 수가 없습니다. 칼은 당연히 뭐 안 되는 걸 많이들 아실 건데 여기서 등산 스틱도 그날그날 조금 다르더라고요. 등산 스틱이나 그 땅에다가 스파이크를 박아서 랜턴들을 걸 수 있는 거치대 같은 것들 있잖아요. 끝이 뾰족한 물건들, 뾰족하면서 긴 물건들은 기내 수화물로 가지고 탈 수가 없어요. 전부 위탁 수화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배낭에다 싸서 위탁 수화물로 보내시면 돼요. 기내 수화물로든 위탁 수화물로든 보낼 수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우리 캠핑하면서 거의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이소가스. 이 이소가스는 기내 수화물로도 위탁 수화물로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대형가스류로 분류가 되어서 지금 현재 국내 항공법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항공에다가 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져갈 수가 없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이소가스 제주도에서 구하기가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도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캠핑 박지로 유명한 곳 주변에 편의점이든 조금 큰 슈퍼에 가면 어디서든지 이 가스 구할 수 있어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도착을 하셔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져갈 수 없는 것, 요 소토 슬라이드 토치. 요 슬라이드 토치도 이거 일반 라이터인데 왜 못 가져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국내 항공법에 이거 일반 라이터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수 라이터, 대형 라이터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가스를 전부 제거한 것을 확인받지 않으면 위탁 수화물로, 기내 수화물로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가스 만약에 다 제거를 해서 가져가면 현지에서 또 부탄가스 또 사가지고 이거 충전을 해야 되는데 좀 번거롭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져가지 마세요. 가져가지 마시고 라이터를
대체하시면 됩니다. 이 라이터는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없습니다. 기내 수화물로만 가지고 타야 돼요. 그래서 기내 수화물로 1인당 한 개인가 두 개까지가 휴대가 가능합니다. 해서 이 라이터를 챙겨 가시든지, 아니면 현지에 도착하셔서 이 이소가스를 구입하실 때 라이터도 같이 구입을 하세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해서 배터리류와 라이터는 기내 수화물로 가져가야 되고, 위탁 수화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칼이나 뾰족한 것들은 다 위탁 수화물로 보내야 하고, 위탁 수화물이나 기내 수화물로도, 그러니까 비행기 어디에도 실을 수 없는 것은 이 소토 슬라이드 토치, 가스가 차 있는 소토 슬라이드 토치, 그리고 이 이소 가스, 이 두 가지는 빼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낭을 메고 공항에 가셔서 체크인을 하고 위탁 수화물을 보내시기 직전에 체크인을 하시면 각 항공사 체크인 데스크마다 대형 포장 비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 3,000원 정도만 주면 구매를 가능하니까 그 비닐을 하나 사세요. 사셔가지고 배낭을 거기다 싸서 그 다음에 위탁 수화물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탁 수화물이 수화물을 그렇게 소중하게 다뤄주지 않아요. 좀 막 집어 던져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닐에다가 싸서 보내야 배낭의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도 방지할 수 있고, 배낭 외부에다가 달아둔 뭐 폴대나 뭐 이런 것들이 분실되는 것도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수화물을 보내시고 나서 항공권을 받아서 바로 탑승장으로 가지 마시고요.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가세요. 왜 5분을 기다려야 되냐면, 그 위탁 수화물 보낸 수화물이 수화물 심사대에서 통과하는 시간이 약 5분에서 10분 내외 정도, 그날그날 몰리는 시간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혹시라도 탑승장을 그냥 통과를 해버렸는데 위탁 수화물 검사실에서 전화가 와서 가방 열어봐라 라고 하면 탑승장을 다시 빠져나와서 그 수화물 체크를 하고 체크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탑승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동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인은 비행기 항공권을 발급을 받으신 다음에 수화물이 가고 나서 수화물이 한 10분 정도를 그 자리에서 기다려서 전화가 안 온다 그러면 수화물은 통과가 된 걸로 생각을 하시고 그때 탑승장으로 넘어가셔서 가시면 조금 더 수월한 동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뭐 기내 수화물로 가져가야 될 것, 그리고 어떤 것은 가져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위탁 수화물로 보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즐거운 제주 백패킹 캠핑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